관객석을 못 봤어요, 잘. 네. 너무 울컥해서 노래하기도 힘들었고, 오늘따라 이제 날씨는 화창한데 울컥했는지 모르겠네요. 잘 보셨어요?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극이 좀 잔잔하죠? 슬퍼요. 슬퍼요. 네, 슬퍼요. 저도 슬퍼요. 아, 다 슬픈데 유독 그 지오라는 캐릭터만은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렇게 배우분들이 이렇게 열연하시는 모습을 앞에서 보면 눈물이 나거든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그걸 못 참고 매일매일 울 것 같아요. 죽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 막 목이 메어서 노래를 못하겠다. 힘들었다. 목이 메어서 원래 더 많이 올라가거든. 목이 메어서. 근데 그게 더 뭐랄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열창하는 모습을 마지막 보내주고. 아이고 이렇게 많이 들어주셨어요. 너무 이제 보시는데 뭐랄까 슬프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와 되니까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죠. 너무 이렇게 자주 보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그게 벌써 걱정이 돼요. 그래도 제가 할 때는 좀 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, 기타를, 멋있었어. 연주를, 연기를 할 테니까 힘을 실어주시고 고맙습니다. 이 많은 인원분들을 제가 어떻게 다 해드릴게요.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. 어디 가셔야 될 분들은 얼른 가시고 시간이 좀 한가하신 분들은 제가 자연광 아래에서 셀카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무튼 이 제 첫 공, 사사미 첫 공 한지호를 응원해 주시고 관람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박수 한번 칠까요? 고맙습니다. 자, 셀카 타임. 네. 이거 제가 누를게요. 아, 네. 네. 아, 이 모양이 이제 너구리인가? 아이고. 아이고. 이게 저절로 찍히지? 아, 누르고 계시구나. 그래, 자. 원격조준.
하시겠나요? 네. 네. 고맙습니다. 아, 이게 또 언제? 수요일이야. 수요일이요? 다음 주 수요일? 네. 시간 되시는 분들. 가볍게 편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힘드시고. 괜찮은데? 네,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걱정했어요. 전에도 얼마 전에 이질감이 될까? 왜냐면 차이가 나니까. 괜찮았어요. 근데 괜찮았다는 얘기 보면 마음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. 편하게 할 수 있어요. 하늘이가 친구할래요? 놀랐어요. 놀라네요.